고령자가 생활에서 겪는 큰 불편 가운데 하나가 이불 빨래죠. 강원도에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이 노인의 이불을 대신 빨아주는 노노케어 사업이 도입돼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하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70대 노부부가 사는 집에서 다른 노인들이 집안에 쌓여있던 이불을 꺼내 차에 싣습니다. 이불을 빨래방으로 가져가 세탁기에 돌리고 건조까지 해줍니다.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강원형 노노케어, 노인 공공 빨래방 사업입니다. 만 60살 이상 20명이 4개조로 나뉘어 일하며 월급으로 1인당 70만 원 정도를 받아 만족감이 큽니다. 집에 있으면 사실 우리 나이는 굉장히 우울하거든요.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일자리도 있고 돈도 벌고 일도 하고 하니까 굉장히 좋아요. 보건복지부와 해당 시군,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기업체 등 4개 기관이 시설 설치부터 운영까지 책임집니다. 빨래방 이용료는 무료입니다. 아니, 감사하죠. 이렇게 네. 봉사해 주는 거. 이불 나이 먹으면 이불 빨래도 힘들거든요. 이거 끄집어내고 이거 넣는 것을 끄집어내 여는 게 되게 힘들어요. 지난해 10월 강원도 삼척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한 뒤 하루 평균 5가구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반응이 굉장히 좋아서 도내 18개 시군뿐이 아니라 전국 확산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많은 공공기관의 관심과 후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복지부의 상생형 노인 일자리 사업 모범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지금은 이불 빨래 서비스만 제공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 가정 상비약과 생필품, 우유 등도 배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하초입니다.